여기 엄청 멋있는데 이거 나 혼자 보기 생겼네. 아 좋다. 또 이렇게 박물관을 전시해놓은 건 처음이에요. 6시 넘어서니까 사람이 없네요. 너무 좋아요. 짜자잔. 완전 한적해졌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보티첼로의 작품들은 르네상스 전기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보러 가려고 해요. 1층에 있대요. 이게 작품이 워낙 많아서 이걸 하나하나 다 꼼꼼히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별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 엄청 멋있는데 이거 나 혼자 보기 생겼네. 아까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짜자잔. 이야 이거 참 예술이죠? 예. 다시 봐도 멋져. 안녕. 진짜 멋있죠? 이렇게 늦게 오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짜자잔. 예.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좋다. 안녕. 진짜 멋있어요. 와, 장난 아니다. 와,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좋아라. 뭔가 박물관에 몰래 들어온 기분이에요. 여기에 저밖에 없으니까. 지금 곧 박물관이 끝나가지고 빨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러 가야 합니다. 오, 이 작품도 괜찮은데 저는 79번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정원도 있습니다. 저긴 여기 나가볼 시간도 없었네요. 이렇게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니 공간마다 이렇게 배경이랑 이런 게 다르니까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전 이렇게 스치듯이 보고 나갑니다. 네, 안타깝네요. 57번 방. 요거는 58번 방.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길에 작품들이 이어져 있어요. 네, 79번 방까지 가야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지나칠게요. 61번 방. 64번 방. 65번 방. 이게 완전 눈길을 끄는데, 그래도 빨리 가봅시다. 뭐야, 방 넘버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68번 방. 근데 조명이 좀 약해요. 그러네, 조명이 좀 약하네. 아이고, 이쁘다. 여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방입니다. 조명 연출 장난 아닌데요? 또 이렇게 박물관을 전시해놓은 건 처음이에요. 다 어둡게 놓은 다음에 여기만. 근데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소근소근 얘기해서. 근데 말은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소근소근 이야기한답니다. 짜자잔.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아누시에이션? 예, 아무튼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가보죠.
이런 미술 작품에서는 복원이 매우 중요해서 누가 복원을 했는지 항상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는다고 해요. 네, 이분이 작업하는 동안 여기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이름은 Adoration of the Magi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독특한 입체감을 가져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아마 마귀인가?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이 엄청 도드라져 보여요. 종이로 잘라서 붙인 것 같이. 이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인가 봐요. 아닌가? 아닌가 보다. 이건 뭐야?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 뭐야? 막판에 지금 정신도 없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뭐야? 모르겠어? 아, 뭐야? 나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읽어볼 시간도 지금 안 돼가지고. 아, 뭘 해놨네? 아, 이게 지금 복원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뭐지? 모르잖아. 아, 이게 뭐지?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아, 멘붕입니다. 여쭤보니까 이 복원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아쉽다. 제대로 잘 못 봤어. 자, 이제 떠납시다. 갑시다. 여기가 마지막인가? 와, 멋있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요? 진짜 뭐야? 네오 아티워크? 이렇게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멋집니다. 멋져 멋져. 아주 그림 같아.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끝이 아니네요. 뭔가 계속 있어. 여기 보려면 최소 4-5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한 가문의 컬렉션이었다고 하니까 더 놀랍습니다. 짜잔, 이제 진짜 나가야 돼요. 나가는 길입니다. 뭔가 다 보기는 했는데 약간 아쉬워요. 저는 여유를 가지고 박물관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작품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봐도 모르는 것들이어서 그냥 딱 이 겉모습에 치중하고 몇 개 작품만 자세히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2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기념품 샵인데 이거 사고 싶어요. 엄청 가볍고. 어때 어때? 괜찮지 않을까? 어때요 어때? 이거 사고 싶습니다. 가격은 15.5달러인가? 10달러인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수첩도 좀 사고 싶고요. 이런 것도 이 자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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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석 봐요. 좋아 좋아.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사거든요. 여기는 꼭 박물관 보지 않더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오려고요. 지금 좀 늦어가지고. 바이바이. 마지막에 조금 쫓기듯이 하고 나왔는데요. 그것만 빼면 엄청 만족스러운 중세시대와 르네상스에 집중한 그런 박물관이었어요. 사실 저는 약간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미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종교, 이런 종교화가 많아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감정이입을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대부분 작품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렌체 오시면 꼭 들르실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줄 서면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미리 예약하시거나 피렌체 카드를 꼭 사세요. 그리고 예상하신 것보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평소의 패턴보다. 네. Sunlight love hearts taste sweet like cherry tart.